미군의 철수로 아프간에 커다란 권력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복귀를 시간 문제로 보는 시각도 강한데요. 떠나는 미국보다 이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중국과 이란의 고민이 가장 깊어 보입니다. 미군 철수가 시작된 후 탈레반은 빠르게 세력을 키워 현재는 아프간 영토의 8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를 전복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은 영내 안정을 위해 주변국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프간과 국경을 마주한 나라는 모두 6개국.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이란이 미군 주둔을 반길 리 없습니다. 파키스탄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소련 국가였던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아직도 러시아의 입김이 강합니다. Не думаю, что в чьих бы то ни было интересах превращать себя в заложника такой вот политики, таких намерений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вызывая на себя ответный удар.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구소련과 미국이 고통 끝에 떠났던 아프간에 중국이 발을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이슬람 순위파인 신장 위구르의 독립세력과 탈레반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보다 중국에게 골치 아픈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미군 철수는 미국이 중국에 판 함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위험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탈레반과 우호관계를 쌓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대규모 투자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전망인데 지금의 아프간 정부도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Afghanistan, Pakistan and China are neighbors. We are connected geographically. 이란도 아프간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으로서는 순위파인 탈레반이 정권을 잡는 것도 반갑지 않고 순위파 난민들이 이란에 쏟아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일단은 탈레반의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최지혜입니다.